예. 그 밑에 11번이야? It is a pity that you cannot visit us more often. 당신이 우리를 더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유감인 정도로 이거는 이트가 뭐 가리키죠? 생각합니다. 대체로 대체 이트겠죠. 가리키죠? 대체 이해는 이런 얘기죠. 어피티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보통 동정이라는 텐데 여기서 유감 정도의 의미. 그렇게는 아니죠. 왜냐면 유감이면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에 어를 붙일 수 있나요? 아, 아니군요. 그 어가 붙음으로써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리다. 예, 그러니까 어 피티 이렇게 피티 다음에 공대명사 생략됐다고 보세요. 아, 되게 싱잉이나 뭐 스펀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유감스러운 일이라 어 피티를 함으로써 유감이란 뜻이 아니라 유감스러운 일이란 뜻이에요. 유감이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뭐 I wish로 하면 되겠네요. 해보실까요? I wish. 과점법이니까 한 시점 미뤄야 되겠죠. 그러니까 you could visit us more often 하면 되죠. 예. 이렇게 되면은 유라는 사람은 아, 방문하지 않아도 상관없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더그 어떤 강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덜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11번 위에 있는 문장보다는 밑에 있는 문장이 훨씬 더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이라서 더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12번이요? It is to be like a new child. 그런 나를 미역을 단순한 뭐 이런 뜻인데요, 그냥. 예. 단순한 어린이로처럼 단순 어린이처럼 대했다. 예, 대했다 이런 얘기죠. 다루었다. 요거는 like 이하만 as if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treated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treated me 그 다음에 I 시절을 누구나 어쨌든 어디였죠?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 이 treated가 과거거든요. 예. 기본 시제가 과거면은 안 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요. 이 위에 같은 이 문장을 보시죠. 요거. 요거 보시면 if절도 가정법이고 I could도 가정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말한 거죠? 만약에 이 상위절에 예를 들어서 he says that you If you had a help to me, you 요거보다는 좀 2번이 낫겠네요. He says that if I 이거는 나중에 화법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뭐 그대로 옮겨볼게요. Good place. 뒤에 그대로 있다고 하고요. 이거 해석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는 말했다.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을 가졌다면 나는 내 옛날 차를 교체를 했었을 텐데. 예. 그러면 이게 phase가 시제가 뭐죠? 현재 말하는 시점. 시점이니까 현재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이거 요거니까요. 요 head money, head enough money 시점은 뭘까요?
현재, 현재가 아, 되겠죠. 예, 과거 하고 과거로 있으니까 됐지만 현재, 실제 시제는 현재예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세지가 똑같은 편인데요. 밑에다 써볼게요. 만약에 세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했던 그 과거 시점에서 현재 그렇죠. 말했던 하던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시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헤드 과거가라고 돼 있지만, 이 앞에 있는 그, 이 데트 이하는 가정법이죠. 근데 그 이전에 직설법적인 어떤 표현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재면은 과거로 미룬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면은 과거로 미룬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투정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히 심스 투 디디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심즈를 심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그냥 투베리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베리치 실제 시제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심지에 결정되는 거죠. 심지어 같기 때문에 투플러스 동사원형 아니에요? 이것도 투베리치 실제 시제는 뭐에 의해 결정돼요? 심드에 결정되는 거예요. 상대 시제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법은 상대 시제라고. 그래서 헤더 PP가 오게 되면, 만약에 앞에 있는 he, has나 fed가 없다고 보면, 언제 말했는지는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렇게 아예 표시가 안돼 있으면 기준 시점을 그냥 현재로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점이죠. 그래서 헤드머니는 헤드인어프는 그죠? 만약에 명시적으로 패드라고 있으면 패드에 대해서 같은 시점이에요. 가정법으로 해석이 되면 헤드 PP가 사실은 과거로 미룬 게 아니에요. 형태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처럼. 투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하고 투 플러스 FP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가정법도 동사 원형에다 ED형 붙인 과거형이 있고 투 플러스 FP에 ED형을 붙인 헤드 PP형이 있다. 이렇게 그냥 추상화해서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앞에 그 기준되는 동사가 현재거나 이렇게요. 또는 아예 표시가 안돼 있으면 그냥 현재라고 생각하시고 과거로 미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면은 과거 미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때는. 그냥 이 패드와 같은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좀두 가지 모드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가정법 문장을 볼때 앞에 이렇게 과거형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헤드 인하프 멋지 보면 아 헤드니까 실제 시제가 현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과거형이 나오면은 과거형을 기준으로 같은 시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만 과거를 미룬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treated가 이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드뷰를 하면 안 되고 똑같이 과거형 해줘야죠. 그리고 뭐 이렇게요. If I were 이런 식으로요. 이해 되십니까? 예. 약간 좀그 추상적인 사고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 추상적인 해석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조동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직설법 동사가 과거형이면 가정법 일단 안 민다. 과거를 한 시제 안 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실제 시제보다. 이해되시죠? 과거로 안 미니까 그냥 똑같이 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애들 가르칠 때
애들이 잘 이해 못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을. 예. 그래서 과거일 땐안 민다, 얘들아.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투부정사 시제 표현 방식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와 똑같은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 이왕 정리한 거다 정리를 해보죠. 자, 준동과의 시제가 몇개 있다고 그랬죠? 두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각각의 개본형은 뭐라고요? 동사 원형하고 helpful PP예요. 이것이 준동사 세 가지에 있을 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있죠? 앞에 to만 붙여주면 돼요. 동사 원형 앞에 to. 동명사를 붙여놨다. 동사 원형에다가 ing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그 합법조 동사 있죠? 합법조 동사가 들어가도 역시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요. 조동사는 현재형일 수도 있고, 과거형일 수도 있죠. 그리고 조동사의 현재형인 경우에는, 조동사 다음에는 시제가 몇 개밖에 표현 못 해요? 동사 원형하고, 해부피 두 가지밖에 표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조동사를 쓰게 되면 상대 시제로 두 가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기 동사 원형 앞에 to 썼잖아요? 똑같아요. 조동사 그냥 쓴 거예요. 근데 뒤에 오는 형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현재형 있고 있을 때 이걸 가정법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동사 조동사 시제를 현재형을 과거형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조동사가 없는 형태가 있죠. if I,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이 이걸 현재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거형으로 잃어버리면 돼요. have도 과거형으로 밀면 요 have만 과거형으로 바꾸면 head가 되는 거고요. 동사원형일 때이 동사원형 과거로 바꾸면 동사원형 이드가 되는 거죠. 형태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요네 가지 다섯 가지 모든 경우가 앞에 기준점이 되는 동사의 시제가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같거나 상대적인 미래이면은 이 왼쪽 요 왼쪽 요거를 택하는 거고요. 상대적인 과거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 형태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무지하게 간단해지는데, 이게 추상화된 사고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안 되면은 끝까지 될 때까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을, 영문과를 다시 들어간 이유가, 철학과에서 신품맛을 보고, 철학 공부하다가, 아, 이거, 현실의 어떤 생활하는데 도움도 돼야 되겠다. 아무래도 공부도 좋지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왔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 이제 고등학교 영어는 이제 내가 싹풀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파악한 이 방식으로 하면 거의 다 이제 정복이 되니까. 물론 고등학교 영어에 한정된 얘기예요. 고등학교나 대학 수행의 그 원서를 읽는 거, 이런 거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서, 돈이 막 굴러올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애들 가르쳐 보니까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렇지. 이제, 게다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사고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받아먹는 거,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또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서 뭐 5등 하는 애들, 이런 애들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근데 그 나머지 애들은, 저게 뭐가 좋다는 거지? 못 느껴요. 그래서 망했죠, 제가. 아마도 뭐 종로학원이니 이런 데 들어갔으면은 좀 주목을 받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뒤늦게 다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30살, 31, 32 그때 됐거든요. 그때는 뭐 사실 종로학원이 이런 데가 실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연줄이 있어야 돼요.
그 학원 안에 계신 영어 선생님들 네. 이렇게 추천하셔야 되거든요. 아르마디으로. 또는 뭐 일종의 계파가 있어요. 파벌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선생님 나가면은 그 선생님에 대한 보충하는 거는 내가 지고 있다. 우리 계파가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자기 밑으로 이렇게 뽑죠. 물론 그렇게 뽑았다고 해서 뭐 실력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식이어가지고 대형학원에 들어갈 기회는 없었고, 그래서 뭐 보습학원 전전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뒤처져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올려드니까 이거 그뭐 실제로 많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듣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은 하루에 뭐 많이 들을 때는 한 30명? 그러니까 듣는 시간만으로 따지면은 강의 수요, 그러니까 한 시간당 하나씩 거의 올려놓거든요. 많이 들으시면 대여섯 시간 들으시고, 거의 대부분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5초, 6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슬쩍 보고, 아, 아니네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정보의 홍수의 폐단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무엇을 더 나은지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아무래도 초반에 좀 뭐랄까 좀 자극적인 게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있어요. 네, 막 요새는 다 네이버에 막 광고 띄우면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뭐 영리를 목적으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별로 들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한편으로. 일단 10 한번 해보시죠. One step further, and you would have a goal of your victim.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이런 뜻인데요. 나아가면. 여기서는 if절이 없거든요. 이게 요 뒤가 would have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동사가 과거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과정법일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과정법이 아닌지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동사 과거형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정법은 아니고요. 하지만 과정법으로 해석돼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문맥상. 과정법이고, 근데 if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if절 대신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나간다면, 그렇다면 너는 너는 양떨어지고 떨어졌었을 떨어졌을 텐데, 뭐 이런 것이다. 뜻이에요. 원 스텝 포더를 if절을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you가 되겠죠. 그다음에 take step 이렇게 해요, 보통. 그래서 과거 간접 시제가 뭐예요? 그러면은 간접어 대과거죠. 그 had taken one step furth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 원이라고 있으니까 원으로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다 그만하고 you wou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14번이요. Thanks to her tender care, I never become as wrong as I am. 예. 그녀의 부드러운 예, 부드러운 돌봄? 돌봄 덕분에 덕택에 뭐 치료 덕택에 이런 얘기죠. 지금의 나만큼 예, 강해졌다, 인정된다. 건강해졌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직설법이니까요. 가정법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뭐 thanks to인데요. without 표현과 같은 표현. 일단은 시제가 뭘로 해야 될까요? have become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는 현재하고 과거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걸 과거로 봐야 될까요? 현재로 봐야 될까요? 과거로 봐야 아니에요. 이렇게 has become 이게 본동사거든요. 이게 본동사로 올 때는 과거와 현재 두 가지 다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에 더 중점이 두어진 표현이에요. 현재 완료는. 그러니까 과거를 한30% 비중 본다면 현재를 한 70%로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since that he has been 이거를 he seems to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때는 심지의 시제가 뭡니까? 현재고 이 has been은 현재 완료잖아요. 그리고 심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현재 완료 상대적 과거로 봐서 to have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속절이 오면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 과거로 보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have become 시제 이게 본동사죠. 그래서 이게 본동사일 때는 여기서는 이 has pp가 본동사가 아니잖아요. 본동사라는 것은 주절이의 동사이기 때문에 주절이의 동사는 심지예요. has been이 아니고 종속절 동사일 때는 주절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과거로 봐요. 현재일 경우. 하지만 이건 have become이 뭐예요? 본동사죠. have become 자체가 종속절 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란 말이에요. 본동사일 때는 이걸 과거로 볼 거냐 현재로 볼 거냐 현재로 본다는 얘기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현재예요 실제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if it were not for로 바꾸면 되겠어요 if it were not for 그다음에 I 그것도 과거로 고쳐야죠.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게 현재가 아니 현재로 보면 이상하네요. have become이라고 해도 과거로 봐야 되겠네 이거. 왜냐하면 현재라면은 현재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실제 치료를 했다면 과거에 치료를 했겠네요. 그래서 이거 has not been for로 해야 되겠네요. 문맥상 그러네요. has not been for 이렇게요. 그다음에 I 이것도 주절도 이게 직속법이거든요. I has become이. 가정법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I 현재 완료도 상대적 과거면 과거 완료가 되겠죠. I would have become이 되겠네요. 아주 strong as I am을 were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직사법이에요. 현재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예요. 직수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드 낫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현재만큼 강하지 못하게 되었을 텐데 이런 뜻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요. 15번. 어쨌든 close examination of you might have the A new fact.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더 가까운 실험? 그다음에요? 새로운 사실이
들어났을지도 모른다. 다시 해보시죠, 처음부터. 그것이 또 예. 적당히 소리는 이상한. 리빌드 뉴 팩트 데스크 해보세요. 그새 사실을 들어 밝힐 밝힐 새수 사실을 있었을 들어 텐데 이런 뜻이에요.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밝혔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my 조동사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가정법일 수도 있어요. 이프절이 없죠. 근데 이 안에 이프절이 있어요. 이프절을 대신하는 표현이 있다고요. 뭘까요? 주어가 이프절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클로즈 윈더미네이션 어브 이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것을 더 가깝게 실험했더라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A하고 B 해가지고, B에 A로 곧바로 해석해서, 부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그거에 비해 더 긴밀한 조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긴밀하게 조사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게더 우리말로 부드럽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긴밀하게 조사해 봤었다면, 새로운 시설을 밝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if, 이것도, 가능한 한, 어떤 문장을 바꿔 표현하라고 할 때요. 가능한 한 주어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더 좋거든요. 이걸 막 이그제미네이션을 막 동사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클로저 이그제미네이션 오브 이트를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메이크 이그제미네이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헤드 메이드 클로저 이렇게 해요. 이그제미네이션 오빛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그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it might it이라는 건 take a close examination of it을 가리켜요. it might have revealed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might have 이 안에 이미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대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입절로 바꿔준 거죠.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15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might have PP 이 구조에서 가정법을 의심을 해봐서 그렇죠. 이 그리고 가정법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예, 앞에 문장을 이제 if자를 이렇게 찾아야 돼. if자를 대신하는 표현이 없어도 찾다 없으면은 문맥에서 찾아야 되고요. 근데 if 확률이 더 높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한 70%는 있어요. 찾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할까요, 굳이? 문장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죠. 이때는 유가 같은 것도 막 표시해 줘야 되고요. 다시 여기 이미 이 클로즈 이그자미네이션 오브잇이 나와 있는데 다시 이술 다시 써줘야 되고 이런 뭐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주어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제약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여기에서는 사실 유가 주어로 썼지만 유인지 히인지 알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좀 네, 비슷해요. 그것도 불명확해요, 여기. 근데 명사 구에서는 이그제미네이션이 임상의 동사인데요. 임상의 주어가 표현 안돼 있잖아요. 네, 명사 구에는 임상의 주어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막 생략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주어 없이 막 쓰잖아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대체 가능하다? 이런 명사구를 표현 대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영어도 이런 식의 용법을 이용하면 별로 이렇게 주어를 매번 반복해서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편리한 거예요. 우리가 막 주어 생략하듯이 하면서 쓰듯이 쓰는 것처럼. 그래서 명사구를 많이 써요, 실제로. 근데 이게 우리말로 옮길 때는 막 사람도 아닌 게막 주어로 와 있으니까 이상하죠. Stormy weather prevented me from continuing my journey. 폭풍 친 날씨? 폭풍 친 날씨가 내가 내 여행을 지속하는 것을 방해했다. 네, 그냥 지적설법이고요. 가정법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정해진 법은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if, whether 일단 실제 시제가 과거니까 대거가 되겠죠. Had not been stormy. 그다음에 I 폭풍 치지 않았다면은 나는 계속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Would have continued. My journey. 이렇게 해주면 되실 것 같아요. Continue to 죠. 17번 해보시죠. The two more levels, we could have removed the mark. 두개 이상의 레버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바위를 치울 수 있었을 텐데. 예. 이것도 could have removed가 이게 가정법이고요. 레버는 지렛대라는 의미죠. LEV가 이게 들어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베이터가 들어올리다는 뜻이거든요. LEV가 리프트 들어올리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들어올리는 데 쓰는 거 지렛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we had tomorrow, had가 되겠네요. If we had. 대과거니까요. had two more levels.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18번이요. It would be wrong to weather this cycle. 그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예. 잘못일 것이다. it가 가져오니까 to야가 진주어고요. 근데 would가 쓰였죠? 조동 과거요. 가정법을 의심해 가정법일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요.
가장 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면은 그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됐을 텐데 이런 뜻이죠. 이것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If we 반드시 we가 아니고 뭐 I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일반적으로 we 하죠. 그 다음에 이 실제 시제가 과거죠. 아니 현재죠. would be long이 가장법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표절도 가장법 과거여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시제는 현재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니까요. revealed is secret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it would be long.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더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버렸죠. 그럼 3번에 1번 해볼까요? It's time. Submitted 예, to final. submitted. 예. 실제 시제가 현재입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해야 될 시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It's high time 될 가정법이고요. 하이는 생략된다고 그랬죠, 많이. 2번이요. One week later. 근데 그 뒤를 좀 읽어보세요. We are lucky enough to be rescued. 우리는 운이 좋아서 구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게 언제겠어요? 과거겠죠. 그러니까 대과거니까 might have starved가 되죠. 그래서 we might have starved 하면 되겠어요. 3번이요. 그러니까 가정법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시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실제 시제. 여러분 되게 한 시제 과거 밀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 나와 있는데 그 실제 시제 IVC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리트 뭐 as if 같은 거 있죠. 이게 집수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집수법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안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는 3번 The party was awful and we all wished wished가 과거네요. 과거면 안 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went full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아니구나. 여기서 반드시 조동사는 쓸 필요가 없네. 아, 예. wish 다음에는 조동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되게 안 써요. 그리고 제가 잘못 착각했네. 일단은 그 파티는 끔찍했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가지 않았었으면 하고 바랬다는 얘기예요. 위시더 시제가 뭐죠? 과거죠. 근데 그럼 가지 않았었으면 하는 시제는 언제일까요? 올해 예. 대박은 그래서, 예. 그래서 대각을 해서 헤드 PP를 써줘야 되겠네요. 헤드건. 근데 헤드는 낫 이렇게 해줘야 사실과 반대니까요. 4번이요. It 그러니까 was such wished가 a 과거니까요. 그보다 상대적인 과거가 돼야 되겠죠. 참석할 같이 말았어야 되는데 해가지고요. 상대적인 과거인데 상대적인 과거는 어떻게 표시했죠? 헤드 플러스 PP 동사 원형 ED 상대적으로 갔거나 미래인 거는 동사 원형 ED였고요. 가정법에서는 상대적으로 과거인 거는 헤드 PP였어요. 헤드 PP 써주면 되는 거죠. 4번이요? It was such a sorrowful sight that anyone who had seen it
일단 한번 해석해 보시죠. 슬픈 광경이었다. 누구나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울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뭐 아주 슬픈 광경이어서 과거니까요. 무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드 헤드크라이드 그렇죠. 우드 헤드크라이 대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Who had seen it? 이게 가장 빨리거든요. 헤드 PP가 가전법 대각으로 돼 있죠? 헤드 PP. 조동사가 없을 때 가전법 대각형은 헤드 PP고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우드 플러스 헤드 PP죠. 이게 가전법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었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아니, 5번이요? It is fortunate that we are not all modeled after one pattern, otherwise, very monotonous. 몰드는 거푸집, 뭐 이런 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얼은 이 아라는 동사 뒤에 있지만 사실은 위하고 동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after는 이게 뭐뭐를 따라라는 뜻이 있어요. 뒤따라 이런 뜻으로 하나의 패턴을 따라서 틀려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삶이 굉장히 단조로울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would be가 되겠죠. 실제 시제가 현재예요. 예. 그 다음에 If his son hadn't been killed in the war, he was about 39. He's about 39. 일단 해석해 보세요. 이 아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었다면 예. 그는 지금 약 40세였을 일텐데 이런 얘기죠. 텐데가 되니까 he would have been about 49. 실제 시제가 뭔데요? 현재잖아요. 지금쯤 40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would be가 와야죠. 이게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살아있지 않아서 지금 40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살아있어야 나이가 인간인 거니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면 과거형 써줘야죠. 가정법 과거형. 4번에 1번 해볼까요? It not been for your if 해답 info에서 if가 생략돼서 주하고 제일동사 바꿔준 거죠. 예, 그런 타입. 그 다음에 I could not have done it.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것을 할수 없었을 텐데. 예. Keep away from those high tension wires. Otherwise, we will be led to. Otherwise 써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왼쪽은 명령문이고 오른쪽은 평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화가 더 낫겠어요. 해석하면은 Electrocuted가 뭐죠? 감전되다 이런 얘기예요. 하이 텐션 와이어즈가 고압 전선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은 감전될 겁니다. 감전될 거예요 이런 얘기죠. 3번이요? I move that the question. 무브가 무슨 뜻일까요? 감동하다? 이거는 감동하다 할 때는 뒤에 사람이 오고요. 감동시키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있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절이 왔네요. 무브에서 안건을 제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봅시다. 감동시키다는 뜻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이렇게 앞에 이 감정심리 유발 동사기 때문에 주어가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목적어가 이렇게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동의를 제출하다, 안건을 제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합니다라고 할때 보통은 같을 동자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뜻 있지 않가? 그걸 쓰나요? 근데 이거는 움직일 동자거든요. 의제를 움직인다, 제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무브 다음에 대절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그 근거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전 찾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이게 뜻만 봐요, 이렇게. 뜻만 봤는데 문형도 봐야 돼요. 무브 다음에 대절 오면은 이거 제안하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요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상황. 상황도 잘 봐야 돼요. 기계 기구든가 같은 그런 문맥에서만 시동시키다, 작동시키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뜻만 보시면 안 되고 문형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문장에서 문형만 보면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전은 문형이 잘 나와 있어야 돼요. 문형이 잘 나와 있는 사전은 이 다음이 더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 여기 문형이 딱 나오고 그다음 의미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전이 훌륭한 사전이에요. 그럼 요 문형 안에서만 그 뜻을 찾으면 되니까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훨씬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뜻이 경우에 따라 잘 나타나 있고, 대절이 여기 나와 있나? 유감스럽게도 여긴 또안 나와 있네요, 대절 표현이. 그러니까 한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한 사전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사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참 영어 공부하기 쉬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인터넷 덕분에요. 예전에는 막 사전을 막 두세 개씩 막 가지고 다녔거든요, 저 영문과 다닐 때. 한 사전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도 뜻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어쨌든 제안하다 이런 뜻이고요. 제안하는 순간에는
대뜸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시를 나타낸 조동사 하나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단어로 공란을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된 것들이 be 이렇게 돼야 돼요, 동사원요. 그 문제가 투표에 붙여질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캐스터즈니까 수동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should를 써도 되고요. should be put 이렇게요. should가 생략되면은 그 가정법, 아니 기존의 영어 책에서는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직설법 원형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4번이요. 일단 이건 넣어서 해석해 보세요. 이것도 if 넣고 한번 해보세요. If ever. 예. 이런 표현이 좀 가끔씩 나오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중간에 있는 걸 앞으로 빼내서 아, 그거는 이제 삽입절인 경우인데, 이거는 삽입절인 경우에는 되게 앞으로 빼고 대절을 넣잖아요. 근데 삽입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대절하면은 if가 또 대절을 받나요? if절이 대절을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해석 한번 해보세요. 좀처럼 교회에 가지 않는 거의 간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터치. 셀덤 그것이 터치. If ever는 자, 이거를 해결하는 요령은 품사로 돌아오시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웬만한 문제가 다. If가 품사가 뭘까요? 접속사죠. 접속사는 뭐 와야 돼요? 절이 와야죠, 절이. 근데 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왜안 왔을까요? 왜 생략했을까요? 영어에서는 아무 때나 생략이 허용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운명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을 때만 생략해요. 그 뭐가 생략됐겠어요? If he ever goes touch,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 he하고 goes touch는 이미 앞뒤 문장에 있잖아요. if니까 생략한 거예요.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이프절이 뭐뭐 한다면을 해석해서 이상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앞에 2분의 세네트 형태로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설령 가본 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ver는 경험을 나타낸 거고요. 가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ever에서 경험입니다. 늘이라는 evergreen 할때그 ever 늘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5번이요? Maybe I had time. I could have gone. 내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예. 나는 갔었을, 갈수 있었을 텐데. 예. 이거 좀 이상, 워즈가 아니라 원데 여기. 잘못 제가 옮긴 것 같은데. as it were로 고쳐주세요. it were 할때 뭐예요? 워즈를 were로 고쳐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뒤에는 이 무엇이 예, 워즈가 아니라 뭐예요?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수거처럼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실까요?
디스포저블 의견 디스포저리 뭐죠? 이것도 찾아보시면 돼요. 에드온 웹 디스포저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수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몸의 마음대로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디스포저리 처분이란 뜻이 있거든요. 네 처분에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직역하자면 처분, 처리 뭐 이런 뜻인데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저이 앞에는 뭐가 에즈, 에지 에지 뭐 에즈도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죠.